좀 토잡하죠? 네. 야, 얘가, 근데 얘가 예술이다. 미안합니다.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상추들 다리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또 반가운 분과 함께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규어 채널 DK광삼TV의 DK광삼입니다. 아니, 진짜 저도 뭐 채널 너무 재밌게 즐겨보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상원 TV까지 또 이렇게 행차를 해주셨습니다. 아, 저는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컬렉터이자 두 유튜버로서 배트맨 시리즈가 또 핫토이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아, 넘었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나름의 컨텐츠를 둘이 정말 네, 2분 만에 네, 기획을 해가지고 최근에 발매된 DX19를 가져와 봤고요. 우리 광삼님이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죠? 네,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무려 10년이 넘은 DX02입니다. 네, 핫토이 배트맨의 역사 DX02와 DX19까지 한번 비유해보는 시간 중간에 보시면은 요 중간에 CG로 주세요. 여기 DX12가 있거든요. 네, 요거도 뭐 비슷한 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지만 그 피규어도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요거 다 보시고 예, DK 광사님 채널 가져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다 광사님 채널 아마 구독하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아닐 것 같은데? 핫토이의 초창기 DX1이 이제 조커고 DX2가 배트맨인데 이거를 또 소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없어요. 아, 이거 정말 귀한 거고 와. 저한테도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은 피규어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미개봉인가요? 아, 개봉은 돼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세팅을 근데 왜 이렇게 박스조차도 이렇게 네, 제가 원래 좀 네, 이렇게 한번 소장을 하면 정성스럽게 소장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핫토이를 수집을 하면서 처음이자 오! 마지막으로 네. 사기를 당했던 게 바로 배트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고요? 장터에서 대체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약을 하고 지나면 끝나니까 네. 급한 마음에 삽니다에 글을 올립니다. 그쵸? 안 좋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얘기한 것들 하나도 제가 지키지 않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한 마음. 그때 당시 삽니다에 글을 올리고 연락 온 거에다가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덜커덕 입금을 했더니 며칠 지나도 안 오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이제 날라갔죠. 그래서 그거 날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아이고. 아.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예. 핫토이 초창기 정말 네. 초심을 정말 지키고 있을 그 핫토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약을 하고 지금 받는 핫토이들이 대부분 MMS 또는 TMS 그렇죠. VGM 이런 모델명이 붙는데 이 DX라고 시작되는 모델명은 오늘 소개할 DX19가 19번째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렇죠. DX02, DX01이 거의 동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핫토이가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구나. 예. 그걸 포인트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박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박스 아트는 사실 요즘 게 훨씬 네, 예쁘긴 맞아요. 합니다. DX 시리즈 뭡니까? 박스가 자석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배트랑이 이거는 1:1 사이즈까지인가요? 1:1 사이즈 1:1 사이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작긴 한데 사실. 네. 근데 다이캐스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플라스틱.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만졌을 때 느낌은 네, 달고나 느낌. 뭐지? 가볍고 안에 뭔가 텅텅 비어 있고. 좀 토잡하죠? 네. 네, 가벼워요. 저도 이게 어저께 처음 만져봤어요. 이거. 아, 10년 넘게 이거를 안 만져보셨다고요? 네, 이렇게 그냥 두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지문을 붙였네요. 제 지문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자, 보시면 본체 구성 외에 헤드가 두 개가 더 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보통 그냥 일반 헤드랑 소나 헤드 이렇게만 들으면 끝인데 네. 얘는 뭐가 하나 왜 더 들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 바로 이게 초기의 핫토이의 정신입니다. 이게 헤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아, 속았네. 우리 이 파츠 보관해주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를 배트맨 이 헤드처럼 만들어놨는데 네, 그냥 이 파츠예요, 이 파츠. 이때는 비닐로 이렇게 씌운 게 아니고 앞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오, 예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네. 요 포장 자체도 굉장히 좀 네. 특이하고 신경을 좀 써서 저도 이거를 다시 포장을 하면서 느꼈어요. 와, 소나 비전이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 또 똑같이 이 친구를 이렇게 열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 눈 입쪽 있죠?
약간의 이런 팔자주름이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특징인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일단 요 오 요렇게 한번 바꿔 껴볼까요? 아까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네, 좀 어색하죠. 이게 살짝은 조금 더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아 요거는 뭔가 입술을 굳게 안 담은 느낌인데요. 오 약간 위에 인중 쪽이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이 파츠들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네요. 조금 더 네 뭐 좋게 말하면 네 클래식하다. 여기도 무빙아이입니다. DX 시리즈가 대부분 무빙아이긴 한데 이게 눈이 따로따로 들어있지는 않고 안쪽에 한 개로 오죠? 요거 조종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 핫토이들 네. 무빙아이가 나오는 거는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눈을 막대 추파춤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연...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보고서 얘를 맞추다 보면은 사시가 되기 쉬워요. 이게 보시면은 안쪽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까 떨어뜨렸으니까 저는 이걸 놔두고 19를 가져갈게요. 진짜 드리고 싶네요. 여기 안쪽에 눈 조이스틱이 요즘 건 두 개가 들었는데 이때는 하나가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 꽂아주고 움직여주면 눈을 같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 방지가 좀 되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한 번에 편하게 되니까 요즘엔 다 따로 나오더라고요. 두 개씩 네. 이건 이제 자석 헤드로 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게 이건 똑같죠. 네. 네. 근데 이제 소나 헤드 네. 이 LED가 건전지 여기 들어가요. 목에. 목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고. 잠깐만, 저 잘 빠져야 돼. 왜냐면 이게. 네? 목이랑 일체형이에요. 목이야, 나 이거 그냥. 빼줬으면 큰일 날, 진짜 내 10분 가져갈 뻔 했어. 진짜 가져갈 뻔 했네요.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이 소나 헤드, 소나 비전 헤드랑 요 목파츠랑 일체형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전원을 켜주면 요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막 세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게 일체형. 그럼 이제 이건 언마스크 헤드가 없나 봐요. 언마스크 헤드가 이때 없었고 DX12에서 언마스크가 나왔어요. 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DX12에서 언마스크가 나오면서 소나 헤드가 안 들어있어요. 거기는. 거긴 또 소나 헤드가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럼 지금 DX19는? 언마스크도 들었고 소나 헤드도 들었고. 마냥 초심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긴 한데요. 또 열어봐야겠죠. 뭐. 일단 뭐 열어봐야 되겠고요. 네. 자 이거 외에 상단에 있는 파츠들 조금 더 루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비행 수트 요거는 착용한 모습을 쿼터 스케일 001번 거기서 또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요거는 아마 망토 꽂는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꽂아 넣으셔서 저희가 한 번도 안 꽂아봤었어요. 처음 봅니다. 네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렇게 등짐 지어주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DX19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네. DX12와 DX02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두 개 있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얘가 소장의 값어치가 있었죠. 아. 그렇잖아요. DX12는 아무리는 이게 없으니까. 맞네요. 소나헤드도 없고. 맞네요. 야, 요거. 점착 폭탄 건. 아, 요게 저도 처음 빼보는 거라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다 처음 해보면 어떡해요. 네. 마찬가지로 그 쿼터 스케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변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조금의 디테일이 이제 조금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크기 차이겠지만 네, 그렇죠. 네. 쿼터 스케일에는 여기에 몇 분 몇 초 남은 것까지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생략이 되고 레이더가 원래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레이더도 되어 있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점이 요거랑 요거랑 색깔이 다르네요. 까만색이랑 요게 그러네. 회색이네요. 왜 그러지? 자 일단은 요것도 잘 봤고요. 아래쪽 오 자석이다. 아 자석이죠. 미쳤네. 이거 왜 자석이지? 어머! 우와! 어머! 우와! 한번 봐주세요. 자석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나도 자석 좋아해요. 이거 뭐 평균 연령 40대 중반 둘이서 뭐 자석에 좋아하고 이거 뭐 무슨 일입니까? 깔끔해요. 아래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탠드와 네 또 손루즈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망토 그리고 여기 위에 네, 벨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벨트 왜 더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분의 벨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안 움직이는 거네. 안 움직이죠. 이거 그냥 모양이 네, 그냥 모양이다. 아, 모양. 껴주는 거.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에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미니 마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 그래플 건 이렇게 그죠? 후크를 여기다가 꽂는 그 총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쿼터 스케일에는 요것도 후크가 있었거든요. 두 개. 루즈 꽂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고 그리고 6분의 1 스케일에
배트랑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DX 시리즈 뭐 답답하는 말을 치고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당시 10년 전을 생각을 하면 네. 획기적이었던 뭐 저기긴 하죠. 그렇죠. 네. 아, 구성품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망토도 한 번도 안 열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제가 다시 했어요. 아, 그 하신 거예요? 네, 망토로 진열을 하다가 네. 언박싱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망토가 와, 6분의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망토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싸우는데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옥상이나 그죠?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이 또 망토만큼 또 펄럭여줘야 네, 어릴 때 많이 또 보자기 싸매 들고 예. 동네를 한 바퀴 뛰놀던 슈퍼맨 매트맨 때문에 다리 부러진 애들 많았어요 제 주위에. 예. 자, DX02 모습입니다. 이 가장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낀 건 벨트가 많이 어둡다. 아, 벨트 저도 그 생각 딱 했어요. 벨트가 네. 아, 이게 느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은 저는 그 당시에도 했었어요. 뭐 이런 조형들이 사실 위에 상단은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무 재질인데 통고무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가 네. 경계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한 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네. 가장 아쉬웠죠. 어깨 파츠 그다음에 여기 팔에 이런 무장들은 플라스틱이고요. 배부분은 여기 살짝 이런 네. 플라스틱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DX02 매물이 사실 좀 귀한 게 네. 이 고무가 다 갈라져요. 경화가 돼가지고 이 말짱한 게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멀쩡한데요? 그 비결은 디테일하는 PB. 우리 철판 바다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라이트가 위로 두 개가 들어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원더우먼 얼마 전에 리뷰도 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대로 다 있어요. LED도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근데 뒤에 보면은 안 열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베이스를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조금 못마땅하다 이거죠. 핫토이 정도 되면 이런 베이스 만들 때 그냥 금형 하나 더 파면 되잖아요. 이거 그냥 없고 안 들어갈 거면 이런 거 그냥 안 표시돼 있고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 넣어주고. 뺄 거면 아예 거면 이거 다 빼고 깔끔하게 해주고 DK 광삼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DX 시리즈는 또 디오라마 베이스를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긴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인 것 같고 최신 DX19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DX19입니다. 요거는 뭐 제 소장품이고 아직 못 받으셨죠? 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예. 아, 이거 오늘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딸 와. 일단은 박스 아트가 DX 이제 02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진짜 많이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딱 처음에 들은 순간은 아! 포장이 바뀌었다. 원래 DX 그런가요? 시리즈가 그 아까 딱딱한 자석 느낌인데 이거 지금 그냥 원래 일반 종이 박스로 바뀌었다. 아, 그래요? 이거 DX의 느낌이 살짝 이쪽으로 또 책갈피식으로 된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여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유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거 뭐?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뭐냐? 별로... 아까 네 그 달고나 베트랑이 조금 더 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거 부직포네요, 부직포. 야, 이게 이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 키링을 넣어주셔서. 얘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꽂아 다니는 거예요. 조커는 뭐 카드 넣어줬었고 그렇죠? 잭스페로우도 그런 책, 마법 책 그거 넣어줬던 것 같아요. 마녀의 책. 아, 너무 싼 마이가 하지 않나. 에. 아, 깔끔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아까 DX2 구성과는 비슷한 듯 다르죠? 왜냐하면 언마스크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나 헤드가 따로 이렇게 바깥쪽에 옆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인의 눈이 들어가 있는 일반 네, 마스크 헤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는 헤드 자체의 안에 눈알을 이렇게 하나씩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네 뭐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광섭님은 조금 불편하신다고 네,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입을 셀쭉하고 있는 이것도 붙이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네. 확실히 그죠? 저는 DX02보다는 이제 진짜 많이 발전한 느낌은 좀 있어요. 요 사이로 이빨 치아 보이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치아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야. 입을 조금 더 벌리고 실제로 지금 광섭님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안에 공간이 살짝 있어요. 와,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오, 이게 좋네요, 저는 이게. 아, 좋아요. 자, 전체적인 느낌, 네, 이런 식입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괜찮습니다. 실물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물론 뭐 완벽하진 않죠.
뭐 다른 뭐 스태츄랑 비교할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아, 그렇죠. 예, 요 6분의 1 스케일에서 요 정도 지금 예, 크리스찬 베일 헤드라 그러면은 저는 뭐 예. 자, 소나 헤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 파츠 당연히 지금 4개 있는 거 다 교환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건전지 3개를 넣어주면 이렇게 켜주면 아 굉장히 밝게 들어옵니다. 이게 확실히 DX2랑은 조금 비교했을 때 확실히 네, LED 자체 이런 광량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사실 벗겨내면 안쪽에 아, 이 구성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생각보다 손파츠도 손파츠가 네, 추가로 두 개밖에 안 들어갔네요. 두쌍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파츠가 또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거의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접착 폭탄건이 색깔이 맞죠? 아, 다르네요. 그렇죠. 네, 요렇게 떨어지는 건 똑같고 얘도 자석이네. 네, 자석은 맞지?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떻게 아, 그냥 꼈구나. 네, 원래 끼는 거야. 그래도 요거 하나 그래플링 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그랩건이 훨씬 더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그런 투박한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조금 더 금장도 더 많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네, 오, 색깔도 저... 좀 도색도 예쁘게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밀립니다. 예,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와. EMP 라이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지게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요 앞부분에 네. 디테일이 기똥차네요. 요거 불 들어오나요? 불 들어오죠. 오. 자, EMP 라이플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은 있고요. 그때 쿼터 시리즈에서 라이트를 한번 켜보지 못한 그 서름을 한번 여기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아,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10개의 이 라이트 부분에 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불 하나 켜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DX2랑 비교했을 때 베트랑도 하나 더 들었고 이 미니마인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언마스크 헤드로 바꿔 꼈을 때 네, 끼우는 목링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잡는 손, 한쪽 손은 이렇게 작게 잡는 손이 한 개씩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넓게 펼치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뭔가 작게 여기 전체적으로 주먹질 손 한 쌍 외에 네 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총 여섯 개. 소체를 한번 꺼내볼게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 좋은데요? 그래요? 네, 저는 좋은데요? 가벼운 느낌이 가벼운 느낌은 좀 있어요. 네, 확실히. 제가 잠깐 비교를 조금 해볼 텐데 아,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만졌을 때 뭔가 그 묵직함이 없어서 어? 살짝 당황했는데 아머리 버전 네, 그 배트맨과도 비교를 다 해드릴 텐데 확실히 DX02가 묵직해요. 가빠도 좀 더 큰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 느낌은 느낌, 무게감, 묵직함 네, 이 묵직함은 네. 얘가 조금 더 DX02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고무 슈트 때문에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이 슈트가 얘는 굉장히 얇아진 그죠? 네, 확실히 고무긴 한데 본격적으로 이 친구의 네, 바디 디테일과 나머지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신 바디입니다. DX19 수트 자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벨트 자체가 네, 금색으로 변한 느낌 그리고 여기 안에 네, 복근 부분, 가슴 부분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레이어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내주면서 아, 확실히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이 분명히 있네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도 핏들 당연히 좋고요. 아, 이런 부분들도 무광으로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아까 DX2보다는 그죠? 확실히 이런 경계선들이 좀 뚜렷하게 이 고무 파츠들도 그죠? 확실히 통짜가 아니고 뭔가 덧붙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배트포드를 조금 태울 목적이기 때문에 관절들이 조금 더 훨씬 더 잘 움직여줘야 되긴 하는데 아, 고관절은 제가 최대한 구부려봐도 네, 태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옵니다. 허리들 움직일까요? 움직이긴 합니다만 아,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이드 라인도 조금 되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 배트맨의 이런 통짜 수트들은 네, 아무래도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 뭐 목은 자석으로 돼 있긴 한데 자력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위로 네, 떴을 때 이런 느낌들까지도 뭐 구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서 한번 키 재볼까요? 똑같은데 거의 이 정도면 조금, 조금 더 커요. 아주 쬐끔. 네, 네. 어, 얼마 안 됩니다. 살짝 커졌습니다. 살짝 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바디가 조금씩 항상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런 바디랑 좀 맞춰준 것 같고요. 확실히 예, 아까 비교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짱짱함들, 관절 짱짱함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그게 이거네요. 위쪽에 지금 이렇게 디오라마, 네, 이렇게 뭐 돌계단 같은 걸 해놓았고 배트맨 로고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10년 전 베이스 그 네, 라이트가 그대로, 이 사각틀은 그대로고요. 대신에 여기 불이 안 들어오게 뒤에를 막아놓은 거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건전지 들어가는 구멍을 이렇게 막아놨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아래쪽 베이스는 재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게요. 요거는 뭐 좀 아쉽네요. 네, 네. 차라리 없으면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그죠? 네. 아,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좀 드라마틱한 발전을 뭐 기대를 하셨으면은 뭐 큰 임팩트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DX12나 아머리 버전 소장하고 계신 분들, 이것도 DX19가 나왔다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걸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굳이 이거를 또 돈을 들여서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요거 이제 사실 분들은 이제 저같이 DX02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요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나비전 헤드도 들어가 있고 언마스크 헤드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여기도 뒤에 제트팩은 없습니다. 아, 제트팩 없어요? 제트팩이 없네요. 아우, 레어네 저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많죠. 네. 명작이고 다크나이트 시리즈들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 배트포드를 이제는 셀리나 카일에게만 양보하지 않고 배트맨한테도 네, 요 친구한테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기가 왔다. 자, DX2와 DX12는 약간의 이런 뭐 벨벳까지는 아니지만 좀 두꺼운 소재의 천이었다면, 요 친구는 천 자체가 하늘하늘. 네, 하늘하늘한 굉장히 얇은 천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얘가 저 정성을 많이 들였어. 지금 앞뒤로 지금 이중으로 돼 있고 DX2가 네. 네. 근데 너무 두툼해. 아, 물론 뭐 베이스 때문에 다 티가 나지만 한번 이렇게 섞어서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얘가 베이스를 지금 따로 두지 않아서 제일 불리하기는 한데요. 망토의 이런 핏 자체가 아머리 제일 좀 별로다. 아, 제일 별로다. 네, 조금은 이 오히려 두꺼운 재질의 이 망토 자체가 핏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좀 있고요. 이 DX2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야, 얘가, 근데 얘가 예술이다. 이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뒤가 확실히 여러분들 이거는 얇다고 뭐 원가절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건 아닌데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요 뒤에 주름들 네. 자, 이렇게 망토 비교까지 조금 해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DX2 아머리에 나온 배트맨과 DX19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사님 어떠셨습니까? 또 같은 피규어를 또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네. 너무 재밌네요. 이 방송 떠나서 그렇죠. 그냥 같이 그냥 박스 열어보고 누군가 같이 까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는 이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피규어라는 취미 자체가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런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게 또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삼님과 이렇게 또 합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 저도, 네.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집으로 한번 갈게요. 아, 그럼 놀러 오세요. 언제라도 네, 시간 되시면. 여러분 또 우리 광삼님 채널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함께 좋은 말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DK 광사님 채널도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ify the bond.